제가 직접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이거 어떡하냐? 짠. 제발 잘 구워줘 제발. 안녕하세요, 얼굴이 띵띵군 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해볼 것이냐면은 네, 서브웨이 풋롱 쿠킹인데요. 이거를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미국에 팔거든. 그 정도의 예산은 부족으로 제가 직접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재료들은 다 있는데 버터가 없어가지고 버터를 좀 사오도록 할게요. Let's go. 아, 좋아. 자, 버터 2개. 짠, 짠. 한 잔인지 돌릴게요. 비정제 황설탕. 자, 요 정도. 오케이, 딱 좋아. 베이킹 파우더. 우! 이거 어떡하냐? 너무 많이 넣었어. 빠이! 다음에 계란. 계란 왕란. 베이킹 파우더 조금만 더 넣어줘. 나 너무 많이 뺀 것 같아. 딱 좋아! 바닐라 엑스트랙트. 사실 이거 가지러 뛰어갔다 왔어. 너무 힘들어, 지금. 박력분 넣어줄게요. 열심히 저어줄게요. 밀가루 입자 고운 거 봐. 치킨 사 먹고 싶은데 한번 가는데 10만 원 잡아야 되지 않나? 마침 또 이사도 해야 돼가지고 제가 지금 운전 난입니다. 왜 이렇게 노래?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제가 황설탕을 써서 그런 거 봐. 흑설탕 썼어야 됐는데. 오케이, 다 섞였고 다크 컴파운드 칩스 썼습니다. 얼마나 넣어야 될지 모르겠네. 오! 야, 이것만 넣었는데 쿠키 같다 벌써. 어? 되게 많이 넣었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양이 안 되네. 그렇다면 조금 더 제 입맛대로 마카다미아도 넣어줄게요. 오, 너무 맛있겠다. 질긴 한데 질어야지 좀 쫀득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1시간 동안 휴지를 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서 좋네. 이렇게 휴지 시킬게요. 좀 이따 봐요. 짠! 예! 제가 이 마시멜로 만들려고 이거를 사놨었거든요. 근데 마침 이걸 또 쓸 기회가 생겼네. 거의 32cm더라고요. 그 풋롱 쿠키가 아마 30cm인 거예요. 빵 맞게. 자, 반죽 한번 만져볼게요. 오! 뭔가 찰져졌다 해야 되나? 되게? 너무 기분 좋은데 이거 만지면? 넣어볼게요. 요렇게 해서 한번 구워볼게요. 제발 되었으면 좋겠다. 제발! 딱 들어가지. 어제 이렇게 딱 넣어봤는데 딱 들어가가지고 딱 기분 좋더라고. 뿅! 180도에서 17분 돌려볼게요. 잘 구워지도록 제발. 초코칩을 위에 더 뿌린다는 걸 까먹었어. 아이씨, 그래서 다시 뿌리고 다시 들어가더라. 안돼! 안돼! 아! NO! 우수수 떨어져 버리네 그냥. 우와, 깜짝 놀랐다. 오케이, 렛츠 고. 우와, 오이 뭐 떨어지고 있어. 일단 좀만 더 지켜보자. 맞아 이거? 버터가 녹아가지고 이물이 돼가지고 나온 거 봐. 아, 베이킹 소다가 너무 많이 들어갔나? 너무 많이 부풀었네. 으! 아, 이거 안 익은 거 같은데? 떨어진 거 한번 먹어볼게요. 겁나 쫀득하게 나네. 산맛도 난다. 내가 너무 많이 돌렸어. 촉촉해가지고 아, 더 돌려야 되나 보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 밀가루가 더 필요했었네. 오케이, 이제 알았으니까 잘할 수 있어. 화이팅! 베이킹을 너무 만만하게 본 나의 죄야. 자, 황설탕. 계란 마늘. 오, 부드러워. 좋았어, 좋았어. 뭔가 많아 보였는데 딱 없어지네. 그 약간 밀가루 양이 너무 적었나 보다. 여기다가 베이킹 소다 이제 좀 넣어줄게. 한 꼬집이 2g 정도지. 오케이. 아, 너무 많았어. 아, 이제 뭔가 쿠키의 반죽 같아. 오, 쫀득쫀득해. 그래,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손으로 반죽해야겠다. 너무 쫀득쫀득해. 손에 딱 안 붙잖아. 이랬어야 됐는데, 아까는 막 붙고 난리 났었거든. 바닐라 엑스트랙트 안 넣었네. 이건 뭐 안 넣어서 무방했는데 맛을 위해서 넣어줄게요. 오, 향 좋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휴지 해줄게요. 오, 생각보다 양이 많다. 넣어줄게요. 나의 소중한 반주. 아, 힘들어.
좀 이따 봐요. 다음 날에 하게 되었네요. 어? 야, 왜 이렇게 딱딱해졌어? 아! 하루 숙성시켰더니 너무 딱딱한데? 아! 괜찮겠지? 오. 와우. 이렇게 하니까 또 반죽은 되긴 한다. 어. 너무 두껍게 해도 안에가 다 안 익을 것 같아가지고 얇게 퍼서 해야 될 것 같아. 오, 딱 맞는데? 짠! 이렇게 약간 얇게 해가지고 구우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이렇게 늘려가지고 또 한번 구워볼게요. 이 친구는 좀 딱딱해가지고 모양이 될 수도. 아우! 혼신을 다해야 돼. 이렇게 딱 맞네. 종이 호일을 좀 깔아보자. 그래야 나중에 떼기 쉽겠지?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초코칩. 이게 실패하면 안 돼. 짠! 구워보도록 합시다. 제발 잘 구워줘, 제발. 2층으로 딱 들어갔어. 굿! 80대 13분. 잘 되길! 야, 왜 이렇게 하얘? 오! 얘는 잘 굽혔는데 왜 밑에는 왜 이렇게 하얘냐? 얘 일단 꺼내고 다시! 얘는 너무 밝았어, 그지? 근데 얘는 봐, 헉, 너무 잘 굽혔지 않아? 옆에서 봤을 때 오! 이번에는 흘러내리지도 않고 뭔가 잘 굽혔는데 왜 이렇게 빵 같을까? 우선 일단 식혀보도록 할게요. 짠! 짠! 잇! 더 들어가라. 5분만 더 해보자. 짠! 오! 올라왔다, 그지? 짠! 오케이. 오! 안 돼! 이거 부서지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아! 균열이 일어났어. 일단 이렇게 굳혀보도록 할게요. 안 되는데! 우선은 얘네를 사무실 들고 가서 먹방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씨. 너무 아까워. 일단 얘라도 살려서 다행이다. 자! 아, 이거 괜찮으려나? 우선은 얘부터. 얘를 어떻게 꺼내지 근데? 아, 얘도 종이를 깔고 했었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아, 은근슬쩍 한번 빼볼까?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부서질 확률이 너무 높아요. 어이구. 오, 무서워. 무서워, 부서질 것 같아. 오, 안 돼! 아, 얘도 부서졌어. 아, 야, 너무 맛있어. 아, 쿠키 완벽한데. 너무 맛있는데. 와, 대박 잘 만들었는데. 아, 너무 속상하네. 근데 얘는 아까 들어봤는데 이렇게 들리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 되겠는데? 여기 이렇게 이렇게 담가가지고 하나인 척 하면서. 실은 부서졌지만. 얼음하고 우유 넣어가지고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그거는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얼음 있는 거 다 가져와가지고. 오! 뭐야? 한 놈 나더라. 아, 이 컵이 생각보다 크네. 아, 이 비주얼이었어. 와, 나 진짜 먹방 유튜브 같아.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너무 맛있어. 와, 나 왜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하니? 와, 이거 촬영 중지 버튼 누르자마자 물소리 나는 거 봐. 먹방 하려고 시인이 도와줬다. 이거 먹으면서 드는 생각, 진짜 맛있긴 하거든. 근데 이거 한 개 다 먹을 만큼 맛있게는 못 먹을 것 같아. 와, 나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 서브웨이에 파는 그 바삭하면서 쫀득한 그 쿠키예요. 진짜 간식 만들기에 연륜이 쌓였나 봐. 진짜 근데 너무 달아가지고 우유 없이 못 먹겠다. 너가 제일 맛있다. 네, 오늘 이렇게 풋롱 쿠키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실패는 좀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해서 다시 만드는 그런 경지까지는 온 것 같아요. 풋롱 쿠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외국 누님들이 이렇게 먹는 거 보고 나도 먹고 싶었는데 소원 성취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맛있어. 전 이만 칼로리 태우러 운동하러 갈게요.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럼 안녕.